장재혁 원장님은 한식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으셨고요. 또한 그 우리 요리 이야기 책을 5번에 걸쳐서 출판을 하신 주리사회로도 인정받는 유명하신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혁 요리산책의 김성환입니다. 여름철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몸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 요리와 양배추 물김치, 양배추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예. 코로나로 예. 우리 동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양배추 요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오, 이건 제가 다른 얘기, 어려운 얘기 절대로 안 하죠. 네. 이거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 했습니다. 와, 그 정도입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이 안에는 특이하게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네. 부장님. 네네. 그래서 이 양배추를 생으로 먹었을 때도 좋고, 네. 양배추를 이렇게 쪄가지고, 그 씨앗 삼장 우리 밥 얼마 전에 네네네. 했죠. 그렇죠. 그거다 싸서 잡수시면요. 너무 좋아요. 그래 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건요. 양배추 무침도 좋지만 요거는 양배추 김치예요. 네. 저기 우리 배추김치 담듯이 담는데 양배추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 달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단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배추가 사실 참 경제적으로도 뭐 고기 이런 건 좀 비싸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영양가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 이거 한 덩어리 아무리 비싸도 1불 50이면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썰어놨어요. 예, 썰은 게 여기 반포기 썰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남은 걸로 김치 담궈 놓으시면 일주일 뒤에 잡수게 되면 참 경제적으로도 좋고 몸에 더 좋고 양배추가 부장님 모르시죠? 네. 그 이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을 때 양배추 요렇게 한 줌만 물 반컵만 넣고 믹서기 갈아서 딱 잡숴보세요. 네. 금방 까르락 소리 난달 거예요. 예. 아, 아. 그래서 오늘 쉽게 양배추 무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물론 남성들에게도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 좋다면서요? 어떤 면에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성들한테는요, 이게 무슨 자궁경부암이나 아. 유방암 이런 데 굉장히 좋고 이 자체가 위암을 예방하고 네. 예, 위궤양을 예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저 어려운 말 안 쓰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만큼 몸에 좋고 가격 싸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 이 신이 내린 선물 양배추 요리를 지금부터 보이시는데요. 오늘도 또 심사위원을 두 분 또 모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예. 심사위원들 보시는 앞에서 묻혀볼까요? 요리를 한번 직접 만들어볼까요? 오케이.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양배추 무치는 걸 부장님이 한번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요 제가 양배추 요 반통을 요렇게 제가 이렇게 썰어 놨는데요 요렇게 이제 띄고 예 그렇게 하고 이거 아주 참 양배추가 질서정연하게 자리가 잘 잡혀 있어요. 제가 요거만 하나 버릴 거 없고 이렇습니다. 제가 요 한번 썰어 볼게요. 요래 가지고 요게 반포기가 들어갔어요. 이럴 때 참기름 두 큰술 붓겠습니다. 아니 난 좀 더 구수한 거 좋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한국 요리는 조금 저기 자기가 그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초도 두 큰술. 예. 그리고 고춧가루는요 아주 적게 요게 원 큰술도 아니고 원
티스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즈인데 제가 아, 저 적게 넣을게요. 또 매운 거 원 티스푼 예 넣습니다. 넣고 이제 소금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소금은 해퍼 반 티스푼 그래 넣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 단맛만 내주는 거예요. 예, 몸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요거를 원 테이블스푼 조금 더 넣자. 예, 이렇게 해서 다 된 거예요. 제가 무쳐 볼게요.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밥상에 이렇게 올리면요, 상큼하면서 아주 좋아요. 미국 사람들도 원더풀 이랍니다. 이렇게 좋은 간단한 샐러드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예. 그러고 이제 요렇게 까만 깨를 조금 요렇게 뿌리면 좋아요. 한번 잡숴 보세요. 이건 뭐 2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 정도로 나물을 만들었을 때, 한 밥상에 올렸을 때, 5인 내지 6인은 잡술 수 있어요. 너무 심플하고? 예! 맛있고, 오, 그렇군요, 진짜. 그래 볼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은 한번 집에 가셔서 이걸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잘 아, 너무 너무 심플해요. 네. 간단해요. 네. 간단하죠. 양념도 기본적인 것만. 네. 맛은 어떠세요? 맛이 아주 좋아요. 식욕을 아. 당기는 맛이 네. 어떠세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아. 식초 두 스푼 넣었는데 그렇게 아주 네. 당기게 하고. 그럼 이게 새콤달콤하면 이렇게 밥과 함께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맛있죠. 네네. 네. 아, 요즘 네. 왜 불고기나 이렇게 돼지고기나 바비큐 할 때 너무 좋아요, 네. 샐러드.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보다가도 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양배추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런 건 또 이렇게 놓고.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래 놓고요 여기다가 예 제가 이렇게 커트한 거 보셨죠? 예 이래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또 이만큼 담글 때 요만큼 담글 수도 없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담그는데요. 이게 젓갈이에요. 예, 젓갈 먼저 붓고 주무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곱게 간, 마늘이에요. 생강, 예, 마늘. 요거는 생강, 원 테이블 스푼, 큰 스푼. 예,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는 설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젓갈 들어갔고 곱게 간 마늘, 곱게 간 생강 예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 이렇게 해서 이 스푼이 두 개 하면 원 테이블 스푼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식성에 따라서 아유, 나 좀 더 몇 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몇 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요거를 일주일 뒤에 잡숴 보시면 깜짝 놀라서 우리가 배추김치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잡수시면 대용으로 좋아요. 오래 가도 아주 변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단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김치를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담가 놓은 김치가 있습니다. 좀 주실래요? 예, 담겨 놓은 김치예요. 예.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네. 좀 배추김치하고는 다른 맛이 나면서. 예. 개운해요. 그렇죠. 네네.
맛있습니다. 일주일 된 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오, 네. 냉장고에서? 예스. 네. 처음부터 냉장고. 이거는 안 익어도 맛있겠는데요. 그러게. 나물처럼. 네. 그렇겠죠. 혹시 네. 이제 집에서 식사를 어떻게 걸렸을 때 라면이라도 끓였을 때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죠. 네. 예. 맛있네요. 아주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배추 김치가 항암 효과도 있고. 그럼요. 면역력 강화도 되는 네, 이런 말씀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돈도 안 들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고 말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이걸 꼭 먹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졸이지도 않고 졸이지도 않고 젓갈도 네네네. 그래도 이제 오늘 이 요리를 보신 평을 간단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는 머리 나쁜 사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쉬워서요. 양배추 하나 사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반찬도 풍성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 잡기 왔다 해도 맛있겠네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양배추 물김치가 제 책에 실려 있어요. 다 똑같이 하고 여기 마늘 들어가고 이쪽이 여기 생강 가른 고기 간 거 들어가고 고춧가루만 안 넣고 거기 물하고 그 저기 풀 끓인 거요 찹쌀풀 끓인 거 좀 넣고 물하고 소다 조금 부으면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장재욱 건강 요리 산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